자, 여기는 천안 삼거리입니다. 천안 삼거리. 지금 제가 그 천안 삼거리를 오늘 두 번째 와 봅니다. 두 번째 와 보는데 지금 더 옛날보다 훨씬 좋아졌는데요. 버드나무도 제대로 있고. 야, 이거 매미들이 엄청 지금 울고 있습니다. 아, 여기에 보면 내가, 야, 놀고 있는 장면이 가 있습니다. 야. 북을 치고, 장구를 치고, 피리를 불고, 노래 부르고 하는 대목이 이렇게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. 이 천안 삼거리는 한양에서 내려오다가 바로 여기에서 갈라집니다. 전라도로 가고 경상도로 가는 이 두 갈래길이 나오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. 아, 그리고 이 능수버들이 쫙 늘어지게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. 천안이란 말은 하늘에서 내려진 땅입니다. 그래서 천안. 이름도 좋습니다. 중국에는 하늘에서 내려진 땅의 문이 천안문이죠. 천안문이 있고, 또 지안문도 있고 그렇습니다. 지안문. 아, 여기가, 바로 연못이 있네요. 연못. 그래서, 천안 삼거리 흥. 그래서 여기가, 흥타령도 유명하고 흥타령 그 공연을 많이 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. 여기는 사실은요 좀 더 크게 좋게 만들면은 아주 좋은 곳이 되는데 아직 그렇게까지는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. 여기가 지금 그 이 정자도 있는데 정자도 좀 새롭게 만들고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. 여기 호수도 좀 더 키우고 예를 들어서 이쪽에 호수가 있고 그러면 이쪽에는 없는데 이쪽에도 호수 만들고 하면은 중국의 항주에 가면은 서호가 있듯이 여기도 좀 좋게 만들 수가 있는데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. 그러나 한여름이라 시원하니 좋습니다. 자, 여기가 옛날에 여기 와서 이렇게 양반들이 와서 노래도 부르고 술도 마시고 하는 자리입니다. 여기. 자, 여기에는 그 영남루라고 있습니다. 영남. 지금 영남의 영남루가 아니고 바로 길영자 남영남자입니다. 그 영호남의 갈림길에서 여기서 항상 쉬어 가지고 저 전라도로 가냐 경상도로 가느냐 하는 곳이 이곳입니다. 야, 능이 버드나무가 제일 많이 있고 그 중국 항주에 가면은 버드나무가 많이 있는 곳이 있는데 이곳을 유랑문행이라고 합니다. 유랑문행. 그 버드나무가 파도를 치고 깨꼬리가 소리를 듣는다 해서 깨꼬리 소리를 듣는다 해서 유랑문행. 야, 이게 뭐요? 이게 참나무인가? 참나무도 있고. 천안 삼거리를 한 번도 안 오신 분들은 꼭 천안 삼거리를 와서 구경하시기 바랍니다. 아유, 청춘 남녀가 와서 놀고 있기도 합니다. 야, 매미 울음소리에 정신을 잃을 정도입니다.
이쪽으로 또 살짝은 가면은 또 조그만 정자가 하나 또 나옵니다. 저쪽이 영남누라. 자, 여기도 하나의 정자가 있는데 정자를 보면서 어이구 이거 멋있습니다. 이렇게 아 버드나무 크구나. 여기는 누각 이름이 무엇인고? 아, 현소각입니다. 현소각. 원래 여기가 능소화가 있었는데, 그래서 능수버들이라고 하는데, 능소화. 지금 완전히 한 바퀴를 지금 다 돌고, 여기가 이쁜데, 얘가 이쁩니다. 흥타령, 천안 삼거리 능수 버들은 흥, 제멋에 겨워서 흥, 축누러졌구나 흥, 애로와 좋다 흥, 성화가 났구나 흥. 흥타령, 제가 나는 대나무 이파리인 줄 알았는데 버드나무 이름. 제가 천안 삼거리 공원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.